굿 파트너가 본격적으로 불륜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이혼 소송 에피소드의 차은경의 불륜이 다음 주부터 제대로 다뤄질 것 같은데요. 일단 최 비서가 10년 동안 차은경을 수발한 이점을 이용해 언론에 찌라시를 뿌린 게 일단 시작인데요. 이런 식으로 언플에서 차은경 자극해봐야 자기들한테 더 불리할 텐데 왜 저럴까요? 게다가 저번 주 차은경 딸에 대한 양육권을 김지성이 데려오고 싶다고 하니까 최 비서가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 불편한 색을 내보이더라고요. 딸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굿 파트너 진행 내내 김지상이 양육은 거의 전적으로 자기가 맡아서 했다고 하고 딸하고 차은경이 서먹한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딸이 아빠인 김지상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최비서의 본색을 보고 엄마 편을 들지 않을까 해요. 최비서가 김지상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기에 본능적으로 김지상의 딸에게 잘 보이려고 볼 때마다 잘하긴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불륜을 들키고 차은경한테 다음 주부터 할 짓을 보니까 차은경 딸에게도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합니다. 굿 파트너가 개막장으로 진행되지 않겠지만 막장으로 진행되면 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진행하면 제가 먼저 시청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딸이 침울한 모습을 보인 게 아마도 아빠와 최비서의 불륜을 이미 목격해 부모가 이혼하는 게 싫어서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차라리 이혼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딸이 말할 것도 같아요. 더 이상 엄마에게 숨기지 않아도 돼서 말이죠. 굿 파트너 갈수록 재미가 넘쳐나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